19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자동차 한 대를 막아섰고 한 청년이 나타나 엄초 세운 자동차를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같은 민족 한 청년의 손에 의해 발사된 두 발의 총탄은 복부와 심장을 관통했고 결국 그날 1947년 7월 19일 향년 62세 한 사내가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947년 8월 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거행된 우리 민족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인민장애는 60만여 명의 민중들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 함께 추모했으며 의열단 단장이자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던 김원봉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기정이 운구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애도 속에서 생애 마지막 가는 길 끝까지 배웅받았던 영원한 청년. 이번 편에서는 평생을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좌우합작을 위해 몸바쳤으나 우리들에게는 거의 기억되고 있지 않은 몽양 여운형의 광복 이전까지의 일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태몽으로 조부로부터 몽양이라는 호를 하사받은 여운형은 김구와 이승만에 비해 10년 정도 늦은 1886년 경기도 양금군에서 태어나 동학에 입교한 조부의 영향을 받아 당시 조선 말기의 시대상에 대해 깨어 있었으며 신학문을 배우고자 1900년 배재학당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자퇴했고 흥화학당을 거쳐 통신원부설 운무학당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당시 백정이나 천민들이 주요 신도여서 백정교회라 불렸던 승동교회를 다니며 국채보상운동 경기도 양평지회를 설립하고 초당이숙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에도 힘썼으며 부친의 3년상 후에는 조상을 모시는 신주를 불태우고 집안의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11년 평양 장로교회연합신학교 입학하여 맺은 인연으로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914년 중국 금릉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을 걸어야겠다 결심하게 한 안창호의 연설과 그 무렵 중국 대륙에 일어났던 신의 혁명을 몸소 느낀 여운형은 이때부터 조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광폭행보를 시작합니다. 상해 거주 동포 자녀들 교육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개념의 인성학교를 설립하고 상해 고려 교민 친목회를 설립하여 초대 총무 이후 회장을 역임하는 등 먼 이국의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동포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데 힘썼으며 이 과정 속에서 중국 신해 혁명을 이끌었고 훗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우리나라로부터 196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순원과도 교류했습니다. 1918년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3.1 독립만세 운동의 시작점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었던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당수를 맡아 이광수를 일본으로 보내 조국의 독립의지를 전달하고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끼쳤으며 김규식과 여운홍 등을 파리 강화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파견하고 중국 길림, 간도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다니며 민족 자결주의 원칙 등을 설명하며 무호 독립선언 및 연해주 지역 대한국민의회 탄생에 기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외무부 차장이자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에 당황한 일본은 그해 11월에 3.1 독립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여운형을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제국 호텔에 초청해 회유와 협박을 통해 3.1 독립만세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세를 꺾으려 했고 이를 우려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만류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운형은 전 세계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강압적이고 비열한 국권 강탈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거침없이 일본 본진에 들어가 우리나라 독립의 정당성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을 지켜본 내외신 언론 및 각계각층 인사들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 주장에 수긍했고 여운형의 기계에 감탄했으며 이와 더불어 처음에 만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여운형의 활약을 공식 인정했고 여운형을 초청한 일본 제19대 내각 총리 대신 하라 다카시의 내각은 불령선인 1호 인물을 일본 땅에 불러들이고 독립을 외치게 만들었다는 비판과 여운형 내각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결국 사태 압박에 밀려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여운형은 이동희가 창당한 고려공산당에 들어갔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하여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나
조선 독립운동과 지원에 대한 볼셰비키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여운형은 안창호 등이 주장하는 개조파를 지지했으나 임시정부 내의 심한 파벌다툼에 실망하며 결국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임시정부를 떠난 여운형은 순원의 권유로 중국 국민당에 들어가 순원을 비롯하여 마오쩌둥, 호치민 등과 교류하며 제1차 국공합작에도 참여했으며 의열단장 김원봉의 황포군관학교 입학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펼쳐나가다 결국 1929년 상해 공동조기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국내로 압송되어 대전형무소에서 3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출감한 후 여운형은 1933년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선 3대 일간지로 발전시켰으며 일제 강점기 중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이순신 묘소를 재정비하고 백두산 천지를 탐방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펼쳤으며 조선체육회 회장을 맡아 국가의 기반이 될 바르고 건강한 청년들 육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안창호의 말년을 조만식과 함께 곁을 지켰으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깃거려했던 손기정을 독려했고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를 통해 손기정의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소식을 가장 먼저 손기정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말소한 채 보도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운형은 사장직을 사임했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폐간하게 됩니다. 이후 여운형은 감초사장이라는 별칭으로 각종 많은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으며 아들의 일본 유학으로 일본을 오가며 일본 유학생들을 후원하고 이화여자 전문학교를 후원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교육 및 육성에 힘썼습니다. 중국과 소련, 일본 등의 다양한 인맥이 있던 여운형은 일본을 오가며 일본의 패망을 이미 1942년쯤부터 확신하고 있었고 기세가 꺾인 일본은 중국과의 휴전 및 화친을 위해 여운형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여운형을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엮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해 옥중 수차례 고문과 회유를 반복하며 전향하여 신사참배 등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여운형이었지만 1943년 석방되었을 때의 몰골은 평소 여운형이 가장 존경했던 안창호의 모습 변화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에도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결국 그의 가족들은 그가 전향한다는 문서에 날인했고 그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전향문 날인 이후에도 관찰대상 1호로 가태경금을 비롯한 각종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여운형은 요양을 핑계로 경기도 양주군 봉암마을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의 패망을 직감한 여운형은 마침내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흩어졌던 독립운동 단체들의 연대와 농민동맹을 비롯한 조직의 전국화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광복 이후 건국에 대한 대비를 하던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몽양 1부에서는 광복까지의 여운형의 일생을 다뤘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광복 이후부터의 그의 일대기와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